반상록성 키작은 나무의 속가는 이곳이 홍자단입니다. 보통 산지 해발 2000m에서 3500m 산비탈에서 자생하는 홍자단은 꽃과 열매가 아름답고 키가 작아 조경수, 분재용, 정원수로서 관상가치가 높아 요즘은 관상용으로 많이 재배되고 있는 나무입니다. 추운 곳에서 자생하는 홍자단은 가지에 작고 둥근 열매들이 많이 열리는데 지금은 연노랑이지만 점차 가을이 깊어지면 붉은 열매로 변하게 됩니다. 탱글탱글한 열매는 추운 겨울에 철새들의 먹이가 됩니다. 한방에서 홍자단의 생양명은 홍자단이라고 하며 가지와 잎, 뿌리를 약재로 사용하는데 양열과 지열의 효능이 있으며 기침을 멎게 하고 생리통과 백대야, 지리염, 코피를 먹게 하는데 처방하고 있습니다. 홍자단은 예로부터 전통적인 한약재로 그 효능이 현대의학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홍자단은 주로 소화기계 건강을 돕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며 또한 스트레스 해소와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 홍자단을 주 원료로 한 건강 보조 식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홍자단은 열로 인해서 생긴 혈혈을 식히는 양혈의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피를 제거하고 더러워진 피를 맑고 깨끗하게 해줍니다. 이 홍자단은 약성은 평하고 맛은 쓰고 떨구며 연중수시로 채취하여 햇볕에 말려 약재로 사용합니다. 홍자단은 차로 우려내어 마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햇볕에 말린 홍자단을 뜨거운 물에 조금 넣고 10분 정도 우려내어 마시면 건강한 차를 마시게 됩니다. 두 번째 마시는 방법은 햇볕에 말린 홍자단 5에서 8g을 물 1리터에 감초를 조금 넣고 달여 하루 3번 식후에 나누어서 마시면 됩니다. 이 홍자단 달인물은 혈액순환이 안 좋을 때와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 마시면 좋은데 특히 따뜻하게 마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오늘은 나쁜 피를 제거하고 더러워진 피를 맑고 깨끗하게 해주는 홍자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